스페셜 손님들이 오셨어요. 여기 오빠부터 한번 소개, 본인 소개. 안녕하십니까, 재원입니다. 동생? 안녕하세요, 재원입니다. 오늘 짜장면 먹을 건데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네. 우와. 소리가 완전 크네요. 소리가 거의 지금 청소기 소리. 짜장면을 다 흡입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맛 표현도 좀 해주세요. 면이 쫄깃쫄깃합니다. 주은이는 맛이 어때요? 짜장면 먹었는데 오늘 아니 동생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동생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진공 청소기 소리밖에 안 들어왔어요. 쫄깃쫄깃하고 또 뭐라고요? 쫄깃쫄깃하고 케이크 해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쫄깃쫄깃하고 짜장면 마시고 짜장면 마시고 짜장면이요? 그릇을 들고 그냥 소주집에서 먹고 싶어요. 아, 그릇 들고 그냥 입에 다 넣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 부먹을 안 하고 찍먹을 하네요, 맞죠? 네. 이렇게 먹는 이유가 뭘까요? 찍먹이 더 맛있어요. 왜 그렇죠? 부먹을 하면은 네. 느끼시는데 찍먹을 하면 바삭바삭해서 맛있대. 어차피 오늘 웃으면서 내가 어쨌든 말이 배트 만듭니다. 닦으면서 먹으면 돼요. 사이가 엄청 좋아가지고 자기 입 닦은 걸 오빠 주고 그래야지 환경 보호. 아, 휴지를 적겠어요. 환경은 보호되고 오빠 입은 어떡하죠? 오빠 입은 더러워져도 상관없습니까? 네, 그렇군요. 우리 다른 사람들 먹방하는 것처럼 한 입에 크게 한번 먹어볼까요? 괜찮나? 네. 그럼 한번 준비해 주세요. 응? 주은이가 벌써 시작했네요. 저게 짜장면인지 폭포수인지 입에서 흐르는 딱 웃으면 면이 코로 나와요. 너무 웃지 마세요. 웃으면 입에서 보스에서 아니 코에서 면을 흘렸어. 그래서 다시 나왔어. 쓰럽고 보스 베이비 위해서요? 그랬다고요? 네. 아니 내 목소리 좀 돌아오세요. 네, 이거 탕수육 여기 잘못 들어갔어요. 우와, 다 나왔다. 우와, 이거 마법의 손인데요? 한번 맞으니까 다 나왔네요. 깜짝 놀랐어요. 맛있다, 맞죠? 네. 오늘 비가 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비 타니까 떠오른 노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지금 촬영이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도 엄마 돈납니까? 네. 엄마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요리 잘해요. 요리 잘하고 또. 엄마는 제가 다쳤을 때 안아주면서 밴드도 붙여주고 약도 발라주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안아주면? 안아요. 왜 지금 엄마도 탕수육 잘 안 난다. 그거 기억하고 있네요. 네. 아빠 좋겠고 나들이 갈게 먹어본 탕수육. 우리 엄마 이야기는 했는데 아빠 이야기 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 네. 아빠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아빠 자랑. 일을 잘하셔서 꼭 될 것 같아요. 꼭 됐으면 좋겠으니까 네. 저기 회사 사장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주은. 아빠 잘 부탁해요. 아 이걸로 부족한데. 자 우리 주은이가 아빠 사랑하고 잘 부탁드려요. 또 아빠 자랑. 잘 놀아줘요. 잘 놀아줘요? 네. 뭐 하고 놀 때가 제일 좋아요, 아빠. 아빠랑 놀아줄게. 그리고 이거는 실험 점이 있어요. 실험도 많이 있어서 실험 너무 까칠까칠하죠? 근데요, 이게 네. 보세요. 이게 지금 세 개가 됐어요. 계속 쪽쪽 해, 빨아먹어서? 네.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맛있다. 이게 겉바 소초 맞죠? 네. 겉은 바삭하고 소 촉촉하고 네. 뭐 하세요? 뭐하고 있어요. 그 사탕이 아닌데요? 만두를 사탕처럼 드시고 계시네요.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오늘 저는 다 봤어요.
모든 영상 다 봤어요?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요! 저는요 솜사탕이랑 네. 아기상 노래 한 번도 안 들리고 부르기 어려운 노래 네 그거 할 때 재밌었어요? 네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뭔데요? 네. 맞아요 그거 용렬 선생님이랑 저랑 그거 촬영하다가 웃겨서 병원 갈 뻔했어요 왜요? 너무 웃겨가지고 용렬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용렬 선생님 왜 안 오나요? 안 오면 한대 때릴 것 같은데 용렬 선생님 파이팅! 와 힘이 납니다 맞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유치원 친구들이 다 보고 싶어요 그럼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만나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반갑다 너를 사랑해 팝 호팝 만나고 싶어요? 네 왜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첫 번째는? 와 오늘 재영 친구랑 준 친구랑 같이 밥 먹었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호비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또 이렇게 같이 먹겠습니다 여기 밑에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메일에다가 같이 밥 먹고 싶어요 하는데 엄마 아빠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맞죠? 네 재영 친구랑 준 친구도 엄마 아빠가 허락해서 같이 먹을까요? 맞죠? 네. 엄마 아빠가 허락하는 영상도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내가 그래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사하고 마칩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바이오